건강검호 참다 블레어를 위한 가이드 블레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. 스콰이어의 FSR 클래식 재즈 마스터 모델은 펜더가 설계한 두 개의 알리코 싱글 코일 픽업이 장착되어 훌륭한 톤을 제공합니다. 또한 C-Shape 메이플 렉에 9.5인치 곡률 및 네로 톨 사이즈 프레스로 제작된 인디언 로렐 지판이 올라가 있어 편안한 연주감을 제공한다 라고 하네요. 빈티지 스타일 트레몰로 시스템이 적용되어 밴딩 연주가 가능하며 배럴 세들이 장착된 플로팅 브릿지로 연주 시 뛰어난 튜닝 안정성을 제공합니다. 각 시대별 외관과 사운드를 완벽하게 복각하여 클래식한 매력을 전달합니다. 오늘 플레어스 가이드에서는 2022 스콰이어 FSR 클래식 재즈 마스터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. 이렇게 두 대의 모델이고요. 참 예쁘네요 진짜.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FSR 클래식 5 레이트 50s 재즈 마스터.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FSR 클래식 5 70s 재즈 마스터 모델입니다. 두 모델의 공통점은 포퓰러 재즈 마스터 쉐입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. 네. 메이플 렉에 인디언 로렐 핑거보드, 펜더 디자인드 알리코 싱글 코일 픽업셋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. 차이점은 은총 씨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바인딩이 되어 있다, 안 되어 있다 네 개. 그리고 지판의 이 인레이가 다르게 생겼습니다. 얘는 도트고요. 네, 블록이고 그리고 헤드의 로고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. 일단은 세븐티스 재즈 마스터부터 사운드를 네. 들어볼게요. 좋습니다. 네. 가볼게요. 만큼이나 네. 소리도 이게 레트로한 맛이 확실히 잘 담겨있는 것 같고 네. 요거는 조금 모던한 느낌이 좀 있네요. 이것도 한번 크린던 가보도록 네. 할게요.
저는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게 진정한 스쿼이어의 순기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. 물론 모든 뭐 스트랩, 텔레, 제규어, 재즈마스터 다 팬더로 구입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. 그죠. 제일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메인 기타가 스트라토캐스터인데 나는 재즈마스터의 매력도 좀 알고 싶어 했을 때 조금은 덜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양질의 재즈마스터 사운드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대안이 바로 스쿼이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스쿼이어에서 제작되는 스트라토캐스터나 텔레캐스터도 매력적이지만 이 재즈마스터라든지 제규어 같은 경우에 스쿼이어를 구입을 했을 때 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순기능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두 대의 사운드를 듣고 있으니까 모르겠어요. 저는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사운드에 대한 평가인데 이 친구가 조금 더 원초적이고 뾰족한 맞아요, 느낌이 맞아요. 좀 있어요. 저도 똑같은 말씀 드리려고 하긴 했었거든요. 얘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고 그런 매력이 또 있기 때문에 연도별 재즈마스터를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게 저도 이제 아까 연주해보면서 느낀 게 뭐 디자인은 사실은 저도 저는 이쪽이 좀 더 마음에 들어요.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이니까. 네. 근데 이제 제가 오리지널 그 61년 산 재즈 마스터 맞아요. 네. 61년이 맞나? 63년인가? 둘 중에 네네. 제가 너무 처분한 지 오래돼가지고 진짜 오리지널 빈티지를 가지고 있어서 아는데 그 오리지널 재즈 마스터에서 그 느껴지는 그 특유의 그 기분 좋은 하이 소리가 있어요. 근데 물론 어떻게 그쵸. 똑같겠습니까? 근데 그거에 좀 더 가깝다고 말한다면 확실히 이쪽이고요. 이쪽이.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도 바인딩이나 이런 블럭 인레이는 없었거든요.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 재즈마스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라면 제가 그 재즈마스터를 치면서 느꼈던 행복함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거는 클린턴에서 약간의 크런치까지 그 녹음을 할 때 어떠한 소리도 그 소리를 못 돌아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클린톤이 모든 소리를 제압을 해버려요. 그래서 페이드를 한참 내려도 그 클린톤의 존재감이 너무나 잘 들리는데 음악을 방해하지 않고 네네. 그래서 제가 사실 그거를 지금 처분한 게 천추의 한입니다. 왜 내가 그걸 그때 팔았을까라는 지금도 참 아쉬운데 어쨌든 그 기타에서 느꼈던 것들을 팬더 모델 그리고 스쿼이어 모델에서 느낄 수가 있겠죠. 완전 뭐 100% 못 느낀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다른 기타니까. 근데 그 현피디님께서 짚어주신 포인트 내가 굳이 이거를 메인 기타는 아닌데 맞아요. 근데 사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. 요즘에 팬더 가격이 뭐 팬더 가격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모든 물가가 전 세계적으로 악기도 포함되지만 이 모든 물가가 뭐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가가 있고 특히 악기 쪽은 지금 거의 뭐 상승하는 폭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거기다가 이제 달러가 올라가는 가격까지 이제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역시나 이거는 근데 우리가 이제는 받아들여야 될 문제예요. 맞아요. 왜냐하면 언젠가는 올 거였거든요. 왜냐하면 나무가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고 물론 벌목을 새로 하면 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법적으로 정해놓은 것들이 있고 이제는 아예 벌목하지 못하는 나무들이 맞아요. 너무 많이 생겼고 맞습니다. 그 중에 지금 하나가 로즈우드잖아요. 지금 이제는 로즈우드 그 흔하게 우리가 썼던 로즈우드조차도 되게 귀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기타의 가격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그거를 감안한 데 했을 때 지금 스쿼이어는 굉장히 좋은 접근법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그 정도로 내가 투자는 못하겠으나 이 기타의 어떠한 맛을 느껴보고 그래 내가 쳐봤더니 오히려 내가 스트라토캐스터보다 아니면 내가 혹은 레스폴보다 내가 이 기타가 오히려 나한테 맞는다, 맞는 기타구나 했을 때는 그때 가시면 그죠? 되잖아요. 맞아요. 네, 좀 처음에는 좀 어느 정도 스탠다드한 걸 써보시고 그 뒤에 가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렇습니다. 이 재즈마스터가 주는 매력을 굉장히 잘 보여준 기타 두 대의 기타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 스쿼이어 저희가 매번 스쿼이어를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품질이 굉장히
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옛날이랑 다르죠. 아예. 팬더의 사운드는 어떤 브랜드가 연출을 해도 팬더가 가장 잘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. 팬더의 DNA를 가지고 있는 스콰이어이기 때문에 그런 매력들이 더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. 오늘 굉장히 멋있는 두 대의 네. 기타를 한 자리에서 만나봤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궁금한 거 못 참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. 플레이어스 가이드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